가끔 헌혈하잖아요. 자기 헌혈하죠. 피를. 헌혈하면 이렇게 팩에 넣어주잖아요. 네. 그거를 자기 피를 이렇게 헌혈을 해서. 받아와요? 그걸로 그냥 그림을 그리시지 않아요? 자기가 코를 판 거예요. 코를 파다가 자기 몸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, 이거 색감 좋네. 그러니까 걔도 나오는 걸로 찍어가지고 걔도 한번 그리다 보니까 작품이 하나 나온 거예요. 거의 다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. 네. 이분은 그 독특한 정신세계로. 독특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독특한 소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피로 그림을 그리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정말 사람의 피가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노미럴 검사는 사람의 피나 동물의 피에서도 반응하지만 저희가 오늘 실시한 인혈 반응 검사 키트는 사람의 피에만 반응하는 키트로 그림에서 채취한 피가 검사선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걸 봐서 사람의 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. 피로 만든 작품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. 자신의 피로 그렸으니까 그 그림에 자신의 DNA가 그대로 묻어 있는 거잖아요.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뿐인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. 사실 모든 실험에 이 안전한 실험은 없습니다. 모든 실험은 위험을 담보로 합니다. 하지만 안전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예술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. 저런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까지 잊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우리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. 네. 모든 것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다듬어진 미술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것입니다.
그렇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.